자, 설악산 참 지리산과 함께 물론 덕유산, 소백산도 있겠지만은 우리 산꾼들의 로망이죠. 아, 2012년도 10월 27일, 28일 무박으로 포석고 한줄기 산악회 대강길 따라 저도 같이 한번 갔습니다. 포항에서 저녁 10시에 예, 달려서 새벽 3시 한 20분경 한계령에 도착했습니다. 한계령이 해발 한 1400m, 한 4m, 한 1000m 넘죠. 예, 이내 곧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대청봉. 대청봉이 1708m가 남한에서 한라산하고 저 어딥니까? 지리산 다음에 세 번째 예, 높은 산이죠. 참, 그때 같이 갔던 우리 회원인데 그건 한 10년이 지났네요. 지금 어디서 마시는지 참 보고 싶습니다. 자, 대청봉. 예, 아침에 이제 연극을 받아가지고 예, 저도 이렇게 오늘 봤습니다. 야, 오색 한계령. 여기서 보통 대청 올라가던 최단 코스입니다. 생각만 하도, 야, 참. 예. 아마 10월 한 말쯤 된데도 아침 기온이 한 영상 4, 5도. 예. 맞박에 반딧불 켜서 올라갑니다. 참, 대청, 예, 끝청 갈림길, 예. 여기가 중청 대표사입니까? 하, 저기 보세요, 원무. 이선대, 백담사. 말만 들어도 참 설레네요. 많은 스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중천 대피소. 예,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아침을 해결하고요. 봉경암. 예, 저 밑에 파란 그 희운각 지붕이 이렇게 보이네요. 통성 희운각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릉선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비선대를 해가지고 소공원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우리는 옛날 공릉선을 버리고 비선대 소공원으로. 통상 우리가 그저 한계령에서 대청봉 갔다가 희흥과 거쳐서 비선대 소공원까지 보통 우리가 한 19km, 한 20km 되죠. 한 10시간씩을 잡고 있는데. 이거 김해남이가? 예, 김해남. 예, 그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금강굴, 예, 대한불교 주교종 삼교교 설악산 신흥사, 예, 발사의 금강암. 동상 이곳이 아마 1270? 예, 스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소공원 쪽으로 들어가죠. 예, 신흥사 대웅전. 이게 청동 대부리가? 예. 가을철, 아픈 계절에는 아마 이쪽이 이제 인산 이내입니다. 예, 설악산, 신흥사. 예, 잠시, 예, 마음을 가다 담고요. 감사를 드리고. 보통, 이곳에 이제, 알철 되면 이산인입니다. 여기 한계는 여기가 한 1400m 고개 마르죠. 대청봉으로서는 최단 시간인데 짧은 코스입니다.
보통 여기 항일에서 대충까지가 한 8.3km, 한 8km 좀 되죠. 그리고 대충에서 희흥각까지 한 2.5km, 희흥각에서 비선대까지가 한 5.5km, 비선대에서 공원까지가 한 3km. 보통 그 항일은 그 산거리 좀 올라가면 저 좌측에 이제 기때기 청봉하는 저 서북령선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아, 참. 뭐라 이렇게 막 설명할 수 없네요. 이 무박산행은 이맛에 올라갑니다. 아, 보통 여기 이제 중층, 예. 여기서 좀 정비해서 이제 일층 올라갔는데, 날 추울 때는 정비해서 올라갔다가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막 가만 보통 내려오죠. 보통 설악산은 남양구, 우성, 인제, 속주시 이래 4개 군을 아,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는 아침 이제 해설을 받아가지고 보통 한 700여 개의 봉우리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설악산인데요. 아, 예, 가다 보면 만디. 접니다. 설악산은 동사 우리가 내설악, 외설악, 남설악 이렇게 보통 세 개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가, 사님들. 불탑니다. 다시 한번 찍고요. 뭐가 뭔데 미련이 남았어. 그 바다 위에 한 선인 가슴 중층 비선대 백담사 양양이라네. 이게 어딥니까? 저기 울산바에도 보이나?
철학서는 저 인재하고 양양하고 이제 고성하고 속초하고 사학에 이제 이렇게 일기시 3개군 이렇게 걸쳐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라산하고 지리산 다음에 세 번째 높은 1708m가 예, 대청봉이죠. 설악산의 최고 주봉인 대청봉이 뭐다 여기 있나? 예, 대청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청봉 갈라 그러면 요 밑에 이제 그 한계령하고 우리 여기 저 어디입니까? 오색이가 예, 오색 여기 여기서 최단 올라가는 시간이죠. 이렇게 이제 대청봉 올라가는 시간이고 보통 우리 이제 그 한계령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올라가다 이제 상거리 여기서 요래 보면 이제 기때기 청봉, 요 이제 서북능성, 대소능 갔다가 요 장수대, 안 그러면 요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요 남교로 이렇게 있습니다. 남교로 해가지고, 예, 보통 마지막 가면 이제 12선열 담고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고, 요 위에 보면 이제 백담사, 예, 그 유명한 전 대통령 여기 이제 예, 계셨던 곳, 백담사, 백담계곡, 백담사, 용대리, 예, 이렇게 이제 명태로 유명한 용대리로 이렇게 가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항해령에서 예, 여기 보면 대청봉, 예, 대청봉에서 통상 유리를 쭉 내려가면 희흥과 걸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저 국민성 여기 보이죠? 그래요, 국민성 가는데 그게 보통 한 두 시간 걸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소공 내려오고 대청봉에서 좀 내려오면 이제 그 우리 그 주음의 계곡 능선이 합체되고 재능선이 있고요. 보통 희운각에서 비운대로 거쳐가지고 소공으로 가는 비선대 도사코리 가고 여기서 이제 그 개가는 공릉선으로 가고 또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그 주음의 또 기례를 하죠. 용화장성 네, 영화 장소로 가고요. 네, 이렇습니다. 참, 네, 설악산, 우리 그, 저, 상꾼들의, 뭐, 거듭거듭 되지만, 로망, 네, 사계절, 예, 네, 항상, 남성미가 무건 묻어나는 설악산, 예, 네, 지리산을 우리가 여성미가 쫓는다 할까요? 네, 그런 설악산. 오늘, 아마 2012년도 10월 달에, 우리 그, 포스코에 그, 저, 한줄기 산악회, 이 대강 가는데 저도 같이 몸을 한번 실어봤습니다.